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정전 의원은 정치 생활 가운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 세 차례에 걸쳐 지역구 업자 A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위치한 카페 영업 허가 등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후 A씨는 정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. CCTV 언론 공개 뒤 정 전 의원은 총선 공천을 취소당했습니다.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위해 법원을 찾은 정 전 의원은 A씨에게 봉투를 받은 뒤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영장 심사를 통해서 저희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일이 총선 공천과 관련한 정치 공작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. 거의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는 1년 한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그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하기 전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작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. 정 전 의원과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A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CCTV 공개 관련 충북 지역 전 지자체장과 정당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.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. 핫 콘텐츠 앤 뉴스 HCN